신이 빚은 아름다운 절경 필리핀 팍상한 폭포. 그 속에 오로지 사람의 힘만으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카사공이 있다. 거센 물길을 헤치고 자신의 발과 손에만 의지한 채 맨몸으로 폭포가 있는 정상을 향해 달려간다. 그래. 예상치 못했던 돌발 사고들. 쉽지 않은 자연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경력 48년차의 방카 사공 다닐로 씨. 아들 알빈과 함께 운행 중이던 방카가 돌틈에 걸려 멈춰버렸다. 온 힘을 쏟아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방카. 좀처럼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탑승 중이던 여행객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어떻게든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잘못 움직였다간 방카가 부서질 수도 있다. 입이 바짝 마르는 순간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 그야말로 속수무책. 이제 tayo matulungan ng mga pababang bangka kasi malakas ang agos ay delikado pag binitaw nila ang kanilang bangka. 지금 이들의 최선은 다른 사공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폭포에서 강 하류로 내려가는 방카가 나타났다. 그런데 사공이 방카를 끌어내리는 동안 물끄러미 바라만 볼 뿐 도움 요청을 하지 않는 다닐로 씨. 에이, 바카 우리가 봉유석 도망가서 바통한 나게로서 인도 도인다운.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하류로 내려가는 방카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이들의 철칙이다. 계곡 내에는 상하행선이 정해져 있다. 하류행 방카들은 멈춰선 다닐로 씨의 방카를 비켜 조심스럽게 내려간다. 올라오는 방카가 있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그때 때마침 올라온 방카, 상류행 마지막 방카다. 이제 사공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방카를 빼내기만 하면 된다. 세 명이 합심해서 방카를 들어보는데 쉽지가 않다. 다시 한번 힘을 내본다. 이번에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방카. 마지막 힘을 모아 방카를 움직이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돌 위로 순식간에 올라온 방카.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도움을 준 사공의 방카를 들어 올려주는 걸로 고마움을 표하는 다닐로 씨. 이것이 이들의 정이고 마음이다. 상당히 많은 boats are stuck here because it's too hard to push the boat going up and the current is very strong. And the rock is very, very sharp. It's too hard to going up. And then we need help to the other boatman to help us. It's too hard. Huh? 험한 계곡을 지나다 보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들. 그때마다 서로가 서로의 힘이 돼준다. 2인 1조로 운행되는 방카. 자칫 방카가 전복되거나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공의 호흡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공이 아버지와 아들, 형제 등 가족 단위로 팀을 이룬다. 거친 협곡을 지나자 잔잔한 감추기가 이어진다. 사공들에겐 이곳만큼 수월한 구간이 없다. 폭포로 향하는 중간 지점의 휴게소.
사공들과 여행객들이 함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멈춰섰다. 박상한 폭포는 한국인에게도 유명한 관광 명소다. 방카 손님으로 적지 않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만나기도 한다. 힘들죠. 힘든 직업이죠. 땀 계속 흘리면서 이렇게 땀 닦아가면서 물 계속 끼얹어가면서 오시는 거 보면은 안타깝죠. 그리고 또 영유에서 올라가니까 아무리 한 두 배, 세 배 힘들겠죠. 방카를 움직이는 육체 노동에 뜨거운 날씨까지 더해져 온통 땀 범벅인 사공. 잠시나마 몸의 열기를 지켜본다. 아, I'm tired. And then this is the resting area of all boatmen here. Also the guests and the tourists are just stay here. And sometimes the guests are eat and sometimes the boatman give a drinks and food to it when they resting time here. And after the resting time, they go to the main falls. Okay. All boatmen are very, very tired because, you see, our job is too hard. 휴게소에서는 여행객과 사공을 상대로 몇몇 가지 음식들을 판매한다. 방카를 끌기에 극심한 체력 소모를